선생님 짠하셔서 선생님. 아 선생님이 지금 좀 눈물을 흘리실 것처럼. 아 선생님 오셨어요. 33.75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힘들게 노력했는지 아니까 이렇게 눈물 나오는 거예요. 네, 눈물 났습니다. 모르겠어. 많이 왔나?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네.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거든요. 네. 포기할까도 몇 번이나 생각을 했는데 예.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 그랬고 어제 저녁에만 해도 몇 번도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네. 네 그래도 3시간 동안 쉬지를 않고 했습니다. 어쨌든 은혁 선수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해주면서 잘하면 메달권에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하려고 했던 그 기술의 성공이라는 정말 그 아름다운 네. 그 메달로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진짜 아름다운 그 결과물이 네.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205C 저분 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냥 눈 호강하는 차원에서 보고 여자 친구 여자. 자 이제 알렉스 선수인데요. 현재 이 선수가 1위입니다. 1위예요? 27.50으로 60점. 두 바퀴 반이요. 오 난이도 2.8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 도전에서 이제 최고로 도전을 해보는데요. 네. 이야. 와. 이야. 이야. 와. 이야. 60점 나왔어요. 이 수동작이 안 좋은데 60점 나왔어요. 난이도가 2.8이래서 그리고 두 바퀴 반. 최고 난이도가 몇 점입니까? 최고 난이도는 3점이 넘습니다. 3점이 넘죠. 네. 자, 이제 브라이언 선수입니다. 브라이언 선수. 네, 지금 빨간색 수영복이 인상적이고요. 네네. 몸도 좋아요. 브라이언 갑니다. 점프. 오, 좋아. 두 바퀴 반. 브라이언 갑니다. 점프. 오, 좋아. 두 바퀴 반. 난이도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0.3이 높습니다. 오, 53.99. 박빙입니다. 예. 몇 바퀴 돈 거예요? 두 바퀴. 아, 왠지 배치기 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진짜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은지원, 103C. 자, 이제 은지원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은지원 선수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항상 무서움이 있지만 뛰고 나서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은지원 보여줘! 은지원 보여줘! 화이팅! 자, 화이팅! 은지원 선수가 이쪽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께 인사를 했고요. 네네. 잘 가다듬고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우리... 심호흡 한번 해주고요. 그 각도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오, 기다려라. 그렇지. 아, 잘한다. 그냥 빠져요, 잘하죠. 천재성 미소예요. 와. 와, 진짜 뭐야, 너무 쉽게. 저런 애가 다 있어? 괴물이다, 괴물 진짜. 도전을 해서 아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